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지환과 쇼호스트 김영은 씨가 이번에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존재로 만나고 있다라고 하고요. 임신은 4개월이 됐다라고 합니다. 현재. 예. 이 김영은 씨는 쇼호스트지만은 이제 과거 미스 코리아 이제 지역이 이제 경북 진 출신이라고 하고요. 14년도에는 광주 MBC 아나운서로 예. 에마제라고 할 뻔했네. 물론 미안합니다. 제 철권을 좋아해가지고 저 MBC 이제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이 결혼에 있어서 댓글이 이제 뭐 좋은 글도 적혀있겠지만 안 좋은 글도 있었습니다. 결혼을 존재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임신을 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니 빼박 결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는데. 사실 뭐 아시잖아요, 요즘에 어떤 세상인지. 뭐 임신했다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임신했어도 지우자 뭐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뭐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임신했다라고 해서 뭐 그냥 결혼하는 것 같진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예.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사실 오지환 입장에서는 요 정도 미녀라면은 그리고 성격도 착하시고 좋은 분이라면은 뭐 본인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김명은 씨가 오히려 이제 오지환 씨가 굉장히 좀 매일 바쁘잖아요. 이제 선수 생활하다 보면은 네. 집에도 자주 못 들어올 테고 그러면 조금 사실 야구 선수나 운동 선수 아나운서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뭐 본인이 은퇴하고서 그 사람이 뭐 따라다니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홈에서만 경기하면 모르는데 원정 경기까지 뭐 계속 따라가 가지고 이제 뭐살 수는 없는 거니까 예뭐 계속 이제 뭐 호텔에서만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운동선수 부인분들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좋아서 자주 만나려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 건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뭐, 이제, 그것도 자기 일을 안 한다라고 했을 때 그나마 조금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자기 일을 하면서 이제 스포츠 선수 부인으로서 이제 얼굴도 이제 잘못 보게 되고요. 그럼 서로 바쁘다 보니까, 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셔서 이제 자기 일을 조금 존중해주고, 예, 잠깐만, 미스 코리아? 예, 미스 코리아 맞죠? 예, 송아. 왜 이러냐? 예, 아, 정신이 산만하네요. 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간에, 이, 과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실 수 있을지. 물론 제가 뭐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쉽지 않다. 예. 사실, 오지환보다는 이제 김영은 양이 힘들 수 있다. 아, 뭐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어떻게 뭐 결혼 생활을 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를 이겨내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 이승엽 씨와 이제 이승엽 부인분, 예, 성함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김태균 씨와 김태균 부인분. 부터 이제 여러 명의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유명한 선수가 아니더라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했던 이제 추신수 부인분 같은 경우도 추신수 선수가 굉장히 힘든 시기부터 계속 이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결국 이뤘잖아요. 예, 그때도 뭐 행복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너무 힘들었죠, 사실 그때는. 예. 뭐, 그래도 그때의 추신수보다는 오지환은 좀 그래도 생활이 편한 상태니까요. 예. 김영훈 씨 파이팅 하시란 말씀드리고요. 오지환 씨도, 좋은 결혼 생활해서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 부탁드려요.